안녕, 콩자반 친구들. 여태까지는 AI로 수학을 공부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수학익힘을 우리 직접 함께 풀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단원 곱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잡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1번. 30 곱하기 3을 수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 곱하기 3이라는 곱셈식이에요.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곱셈식은요, 어떤 숫자 곱하기 기호를 쓰고 어떤 숫자를 써서 답을 계산하는 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와 여기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 자, 일단 곱해지는 수는요, 우리 몇 개씩? 몇 묶음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몇 곱하기 몇이라고 나오겠지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99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학 때 99단을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99단을 열심히 외워보세요. 수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래요. 수모형. 수모형은 뭘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친구들이 바로 수모형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십모형이에요. 왜 십모형이냐? 낱개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둥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게 10개다 해가지고 10모형이고요. 이 10모형이 지금 몇개 있나 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있네요. 10모형이 아홉 개 있으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90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십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십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니까 이 십모형이 도대체 몇개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곱하기 기호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개씩 몇 묶음이냐를 살펴보면 식이 나올 거예요. 자, 몇 개씩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씩. 몇 묶음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곱셈식을 쓰면 3 곱하기 3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99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했지요. 3, 3은 9. 여기까지 쓰는 게 곱셈식이 겁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그럼 도대체 30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아까 전에는 십모형이 몇 개인지 십모형의 수를 구했어요. 그럼 십모형이 9개 있었다. 그렇다면 전체는 몇 개냐? 십모형이 9개 있다면 아까 구했듯이 90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30 곱하기 3은 9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수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또 수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제는 익숙하게 풀수 있지요. 곱셈식은 몇 곱하기 몇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이용한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곱셈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수모형이 몇 개씩 몇 묶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네모칸 안에 같은 숫자의 수모형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몇 개인지 세봐야겠지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십모형이 몇개 있나요? 십모형이 하나, 둘, 셋, 넷. 십모형이 네개 있습니다. 일모형은 몇개 있나요? 일모형은 하나, 둘, 두개 있습니다. 자, 십모형이 네 개고 일모형이 두 개인 식을 써보면은요, 십모형이 네 개니까 40에다가 낱개는 두 개예요. 40 더하기 2는 42. 따라서 42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네 묶음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42 곱하기 4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식을 풀수 있는 방법은 여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모형을 세어봅니다. 소모형을 한번 세어볼게요. 신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개 있습니다. 열여섯 개. 그 다음 일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합해보면 신모형이 열여섯 개 있으면 낱개로는 160개란 뜻이에요. 더하기 1모형이 8개니까 160 더하기 8은 168. 따라서 정답은 168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신모형의 개수를 세어보면 신모형은 하나, 둘, 셋, 네 개씩. 네 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모형은 16개. 1모형은 두 개씩 네 묶음이 있었기 때문에 8개. 자, 이거 두 개를 합해 보면 신모형이 16개면 160 더하기 1모형이 8개니까 똑같이 합하면 168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우리 샘으로 풀어 볼게요. 세로 샘. 42 곱하기 4. 이렇게 자릿수를 잘 맞춰서 써줍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일은 이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와 곱하는 수를 먼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2 곱하기 4는 8. 이 8을 어디다 써주느냐? 바로 밑에 여기 1의 자리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누굴 해주냐면 여기. 1의 자리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은 10의 자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4 곱하기 4는 16.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4 곱하기 4를 한게 아니라 40 곱하기 4를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6을 여기 이렇게 100의 자리부터 160 이렇게 써주고 1의 자리는 자동적으로 더해준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68. 이렇게 수모형을 세어보면서 풀 수도 있고, 세로셈으로 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22 곱하기 3. 문제를 지금 보니까 1의 자리수를 따로 곱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를 따로 곱해서 더해서 쓰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의 자리수인 2 곱하기 3을 먼저 해봅시다. 2 곱하기 3은 6. 이번에는 10의 자리 수 곱해볼게요. 20 곱하기 3은 60. 1의 자리 수와 10의 자리 수를 모두 더하면 66이 됩니다. 정답은 66. 두 번째, 57 곱하기 4를 풀어보겠습니다. 57 곱하기 4도 역시 1의 자리부터 풀어볼게요. 7 곱하기 4는 28. 10의 자리 5 곱하기 4는 사실은 50 곱하기 4죠. 5 곱하기 4는 20이니까 50 곱하기 4는 2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더하면 228. 57 곱하기 4의 정답은 228입니다. 4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표시하세요. 30 곱하기 4와 23 곱하기 5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셈으로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1의 자리 수끼리 먼저 계산해야겠죠. 0 곱하기 4는 0. 다음, 10의 자리 수와 곱하는 수를 곱해 볼게요. 3 곱하기 4는 12. 따라서 정답은 120. 두 번째. 23 곱하기 5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곱하면 4, 5, 15. 15를 쓸 때는 10의 자리는 이렇게 받아 올림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10의 자리 수와 곱하는 수를 곱하면 2, 5, 10. 이때 받아 올림 해준 1과 합해야 합니다. 10 더하기 1은 11. 따라서 정답은 115가 되네요. 어느 게더 큰가요? 120이 더 크지요.
4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가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4 곱하기 6은 먼저 1의 자리부터 곱해줘야겠지요. 4, 6에 24, 여기서 2는 로켓 10의 자리 위에 받아 올림해줍니다. 24. 다음 1의 자리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곱해야겠지요. 5, 6에 30. 이때 그냥 여기다 30을 쓰면 안 되고 아까 받아 올림해준 2를 더해줘야 됩니다. 30 더하기 2는 32. 따라서 정답은 324. 두 번째, 아까와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곱해줍니다. 7, 7에 49인데 이때 4는 이렇게 10의 자리에 받아 올림해주고 9를 써줍니다. 4, 7에 28. 28 더하기 4는 32. 324와 329 중 더 큰 것은 329가 되었네요. 되겠네요. 따라서 47 곱하기 7이 더 크다. 자, 여기까지 수학 익히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